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슬림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종교 활동이 주민 인권에 앞설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헌혈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교단 차원의 헌혈운동이 코로나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부활절 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완화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구 지역의 주택가 한가운데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 해서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무슬림들이 사원 건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기금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사원 건립 해당 지역은 경북대학교 서문으로부터 180m가량. 주민들은 무슬림들이 경북대와 근처 지역의 포교 목적으로 사원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로에 딱 사각형이 딱 돼 있어. 여기 딱 도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도로는 이유가 저 그게 경북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포교하려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와 건립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지자체. 주민들은 종교 행위가 주민 생존권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다 모이면은 이 동네 이제 초토화 되는 기라. 서서히 막 들어가 그러면은 누가 이 동네 주민들 누가 여기 와서 살겠어요 전부 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슬림들은 사원 건축을 위해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 영어로 만들어진 사이트 위쪽에. 경북 이슬람 센터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센터가 경북대 서문 쪽에서 걸어서 2분 거리로 2015년부터 정규 기도 모임이 학교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써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지도상으로 공개한 사원 건축 지점은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 현재의 모습과 사원 조감도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사원이 지어지기 전 세계 각국의 무슬림들이 모여 종교 활동을 했던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 무슬림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경북대학교에 대해 소개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무슬림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점. 협소한 공간에서 어렵게 기도했지만 사원을 지을 만한 공간을 마련하게 됐음도 언급합니다. 또 논란의 사원 건축 지점이 이슬람의 기도처이자 교육센터로 많은 이슬람들의 집합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We were able to secure this permanent site for a huge sum of 140 million Korean won. This permanent site has a seat today as not only been serving as a masjid but also as an Islamic center and an educational center not just for the students. But also for the community at large. 사원 건축을 위한 비용 후원도 요청합니다. 필요 건축 비용과 지금까지 모아진 비용, 앞으로 필요한 비용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무슬림권 국가에 사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신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후원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That's man bana masjid and lillah. Whosoever builds a mosque for Allah, bana Allahu lahu baytan fil jannah. Allah will reward with such a person with a house in Jannah. 그렇다면 이슬람 사원 모스크는 무슬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문가들은 모스크가 무슬림들에게 단순한 종교 시설 이상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무하마드의 언행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모스크의 건립은 필수적인 일이고 또 핵심이 되어 있고요. 또 이슬람 전파의 강력한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에게 모스크의 설립은
이슬람의 영역 확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을 벗어나서 무슬림들 삶의 중심이고 또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의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헌혈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150만 성도 7천 교회가 뜻을 함께할 헌혈운동은 부활절을 앞둔 오는 29일 총회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정기총회까지 이어집니다. 헌혈은 전국을 25개 권역으로 나눠 교회별로 순번과 요일을 정해 진행됩니다. 이번 운동을 위해 구성된 백석 생명나눔 헌혈팀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헌혈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혈액관리본부와 협의해 헌혈버스당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헌혈 지원자 50인 이상의 교회와 단체는 해당 지역의 혈액원과 한 달 전 미리 일정을 협의해 헌혈을 진행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 가운데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예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헌혈 운동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선한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총회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우리 백석총회는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묶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묶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실행위에서 헌혈운동 선포 외에 여성 목사 구제안도 통과시켰습니다. 2010년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총회는 이번 안으로 교단을 떠나지 않고 강도사로 심무한 여성 목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총회 사업들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19일 선교사 훈련을 시작으로 22일 강도사 고시 합격자 연수교육, 오는 4월 군선교사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에 기독교 학교 건학 이념과 관련해 운영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135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오늘날 단순한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존폐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을 지키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학이 다 모인 곳에서는 그 대변을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학법인 연합회 일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교단과 연합기관, 개교회 등 한국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사학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독교 사학이 다음 세대 선교와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식 법인기관으로서 기독교 사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대정부와 대국회의 창구 역할, 기독교 사학의 이미지 제고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또 전면적이고 제도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제시를 해서 기독교 교육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학만의 독자적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범식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전국 기독교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사학의 본연의 모습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연합의 마음이 필요한 한국 교회에 우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학원을 설립할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법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오는 5월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신년특별기획 2021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영적 생명력을 토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신앙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대사회적 신뢰도를 잃은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지난 1년 동안 약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가운 시선 속에 2021년을 맞았던 한국교회. 새해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으로 교회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정호희 권사. 새해에도 지역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는 정 권사의 노력은 아이들의 진심에 닿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외되고 있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또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나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팀을 맡고 있는 신영근 권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나아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실천합니다. 우리가 우리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내 이웃도 같이 믿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갈 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공부방, 도서관 운영 등 성도들과 다양한 실천을 이어온 아산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자는 교회 표어가 말해주듯 실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섬김, 나아가 북한과 세계 선교까지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게 신앙인의 역할이라는 이 목사.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 조금 몰라도 괜찮고 기도 좀 덜 해도 나는 괜찮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양문교회 교인을 보고 말할 때 양문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많지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또 그런 말을 듣자 끊임없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해왔고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아산 양문교회 신앙인들의 모습. 소속 교단이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운동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초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지역을 돌보는 실천으로 이웃사랑의 마음도 배워갑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초를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 표처럼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웃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신앙인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실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부활절 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정상적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nn das 50 und bei unter 50 kann der Einzelhandel aufmachen mit Quadratmeter Beschränkung, Museen, Galerien, Zoos, botanische Gärten auch, Außensport auch, aber etwas in erweitertem Maße. Haben wir 14 Tage eine stabile Inzidenz oder sinkende, dann können wir den nächsten Öffnungsschritt, also frühestens am 22. März gehen. 단계적 봉쇄 완화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지난 8일부터 문을 연 꽃집, 원예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장식에 필요한 꽃을 주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3월 들어 독일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두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 비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백신의 안정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Und eins ist mir dabei wichtig, wenn ein Impfstoff in der Europäischen Union zugelassen wird, nach einem ordentlichen Zulassungsverfahren, dann ist er sicher und wirksam. 부활절을 앞두고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독일. 코로나19의 늪을 헤치고 모두가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베를린에서 스티스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 회원 교단장과 총무, 회원기관 대표들이 자리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시민들이 무차별 살상당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군사 쿠데타를 즉각 멈추고 민정 이양을 통한 민주정부가 수립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세 손가락 경례를 통해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저항 의사를 표현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가를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은 침례교단 소속 각 교회 인근 시장과 상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례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나라 소비 지출이 6% 급감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며 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섬기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를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장총은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도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일정 동안 한장총 임원단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를 진행하며 현지 교회를 방문해 격려하고 울릉도의 선교 역사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팬데믹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선배 신앙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기도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3.1절 운동 그 정신을 살려서 이번에 우리 한장총에서 독도에 또 울릉도에 가가지고 3.1운동 그런 나라사랑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김해 모든 민족 교회가 박은조 목사 초청 2021 말씀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부흥 성회에서 강산호 나선 은혜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는 내 안에 세상의 자리가 커지면 안 된다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모든 민족교회는 거리 청소, 아기 학교, 실버 행복 학교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빛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